평소에 지리산을 자주 왔던 유병원. 하지만 74살의 나이에 이 험준한 산맥에서 비박을 하며 한 달 가까이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? 그분 사진들 보면 대부분 막 그 천연 자연에서의 풍경이라든지 야생 동물 사진들이 많거든요. 그분 분명히 뭐 이런 17년간 그런 사진작가 활동했으면 이런 뭐 지리산과 같은 험한 산 속에서도 굉장히 익숙하고 뭐 은신하는데 굉장히 좀 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. 53년 이제 빨치산을 다 잡았다. 종결할 때까지 한 5년간을 갖다 버텼던 데가 5-6년을 버텼던 데가 이 지리산이에요. 음식 때문에도 멀리 도망 못 댕기고 깨끗하고 결벽증이 있어서 아마 지저분한데 못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다 환경에 적응하는 겁니다. 지금쯤 수돗물 먹고 수돗물로 세수하고 얼마든지 피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유병원의 행방. 아무리 조력제가 도피를 돕는다고 하지만 한 달 가까이 그를 체포하지 못한다는 게 의아합니다. 해답의 실마리는 초기 금수원 수사에 있었습니다. 검찰 수사관 70명이 진입을 한 겁니다. 그것도 애초에 들어갈 때는 구원파 그 신도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들어갔어요. 그러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. 축구장 32배의 크기, 그리고 뒤에는 완전히 우거진 야산, 미로처럼 여기저기 얼키설키 있고 출입구도 5개, 6개가 된다는 그런 넓은 그 장소를 인원 70명 수사관이 가가지고 뭐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? 뿐만 아닙니다. 현장에서 나오는 불만들. 내가 힘들 것도 불편하고 힘들 것도 힘들고 얼른 보도 못하고 이게 이제 저희들한테도 공개를 안 하니까 검찰이 주체가 되가지고요. 그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? 가족들에게 물어보기 위해 집을 찾았습니다. 하지만 그이 본 사람이 없어. 차 타고 나갔다 차 타고 들어오는데 뭘 봐요? 뭘 보지? 한 가지 안 했다고. 까먹은 거야.